수면 패턴이 너무 엉망이 돼서 엄청나게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 어제 천안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어제는 더 늦게 일어나서 못 갔거든요. 오늘도 늦긴 했는데 그래도 저녁 먹기 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얼른 시리얼 말아먹고 출발하려고요. 약간 느낌이 시차 적응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먹고 있는 그래놀라 베리 크런치라고 써있어요.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인가봐요. 일본어랑 아랍어랑 독일어? 아무튼 여러가지 언어가 써있는데 한국어는 슬프게도 없네요. 어? 스위스 건가? 스위스 거 맞네요. 스위스 건데 진짜 이름처럼 크런치한 맛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어서 맛있어요. 샤브샤브? 샤브샤브나 소고기.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감기 걸렸어요. 본가에 가고 바로 다음날에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코랑 목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목이 아파서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잤어요. 굉장히 힙하죠? 목이 아프고 부었을 때 진짜 자기 전에 이렇게 목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아빠가 장조림을 만들어주셔가지고 장조림 비빔밥을 해먹고 있어요. 맛있어서 싹싹 긁어먹게 돼.
오늘은 이따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집에 감기약이 따로 없어서 이거는 테라플루 나이트 타임이거든요. 데이타임, 나이트 타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나이트 타임이 아마 잠이 오는 성분이 들어있고 약이 더 세서 나이트 타임일 거예요. 이걸 먹으면 약간 졸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을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만나는 동생이 엄청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화장품들을 주는 거라서 직접 사서 주는 선물은 아니지만 이거는 록시땅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오너먼트로 활용할 수 있는 틴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안에는 귀여운 미니 록시땅 제품들 들어있어요. 짠! 귀엽죠? 나머지는 이 친구가 잘 쓸만한 화장품들을 조금 싸는데 안 쓰는 새 파우치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줄 건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아! 빠졌어! 급하게 교체합니다. 나 사실 회를 많이는 못 먹거든? 나도 근데 집에서 먹고 와서 회는 딱히 안 땡기고 매운탕? 매운탕 좋아. 꽃게 매운탕? 얘도 꽃게인데? 아니야 꽃게 매운탕 말고 우럭? 우럭이나 아니면 구이 이런 거 먹자. 그래? 진짜 귀여운 거 맞아? 진짜 귀여워. 영혼이 없던 거 같은데? 어, 귀엽다. 아, 나 그때 브라우니 먹었었어. 브라우니 먹을래? 아니? 뭐야? 어, 좋아, 좋아. 좋았어. 나이스 샷이야. 귀엽다. 여기 맘마미아 써있는 거 좋아. 나 써있네. 오, 이거 그거잖아. 인스타 스토리에서 많이 본 거야. 어, 진짜?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아, 침을 삼켜도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서 ASMR입니다. 아까 저녁을 그렇게 배불리 먹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약간 출출해서 씻고서 야식을 먹으려고요. 출출해.
크리스마스가 끝났는데 재밌는 게 할까요? 미라? 재밌는 게 1도 안 하네요. 어떡해, 저 목소리 어떡해요? 여러분 저 이제 진짜 이제부터 말 안 할게요. 어제는 결국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하면서 요양을 했어요. 오늘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목소리 상태가 아직 좋지 않아요. 병원에 가기는 귀찮아서 판콜? 요거 사왔어요. 그리고 요거. 겨울에 안구건조증 너무 심해져가지고 겨울에 특히 잘 챙겨 먹는 안구건조증 영양제랑 같이 먹을 거예요. 어렸을 때 먹는 그 물약 맛 있잖아요. 그거의 쓴 버전인 것 같아요. 요번 운동도 진짜 뒤지는 줄 알았지 뭐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막연회를 할 건데 저번 브이로그에서 난지 캠핑장을 같이 갔던 친구들이에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대학교 친구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대학교 친구들인데 친구의 친구들은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친구의 친구의 얘기를 친구한테 많이 듣다 보면은 어쨌든 건너 아는 사이? 이런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알사모라는 알사모 단어만 들어도 뭘 뜻하는 줄 아시겠죠? 알코올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번에 그 난지 캠핑장을 같이 갔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인데 솔직히 저는 도토리예요. 그 모임에서 저는 도토리 같은 존재예요.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많이 안 마시거든요. 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친구들이 술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도토리처럼 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취향이 되게 아재스럽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도 막 을지로, 종로 3가 막 이런 데서 만나요. 그런 데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에서도 막 아저씨들이 소주 한 잔 자시러 가는 그런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간다니까요, 얘네들은? 국물 있는 막 곱창전골, 순대볶음, 노래방도 막 새우깡 주는 노래방 있잖아요. 새우깡이랑 쥐포 갖다 주는 노래방. 그런 데서 놀고 막 그러는데 오늘도 역시나 종로에서 만나기로 해서 되게 얼큰하게 놀 것 같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최대한 그 열 때문에 화장이 뜨고 갈라지지 않는 얇은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겔랑 파리르 골드 이거 파운데이션 되게 얇게 발리면서 피부 표현 예쁘게 돼서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여러 명 모이면은 목소리를 크게 크게 해야 되잖아요. 아, 저 목소리 오늘도 크게 내면은 목에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오늘 좀 가서 말을 많이 아껴야겠어요. 저는 좀 얌전하게 놀아야겠어요. 유산균. 엄마가 줘서 먹고 있는 유산균이에요. 미에브 셀티 프로바이오틱스. 오랜만에 버건디 섀도우 바르니까 뭔가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네요.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오늘 엄청 껴입었어요. 지금 세 겹을 껴입고 원래 머플러를 할까 하다가 오늘 정신없이 챙기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폴라티를 입었어요. 오늘 감기 때문에 아직 목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출발합니다. 저녁이야. 아까 에피타이저고 노래 봐.
영상 찍으실까 말 하자. 아, 우럭 매운탕이다.